오늘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12강이고요. 이제 11월 달에는 지금 마지막 강의, 11월 달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환청대처법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요건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주로 미루고요. 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9월에 다루었던 것이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이었고, 10월에 다루었던 문제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 11월에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증상 대처법을 지금 11월에 다루고 있고요. 12월에도 계속 이어서 이 증상 대처법을 다루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는 망상에 대한 대처법을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환청에 대한 대처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기본 원리는 망상에 대한 대처법이나 환청에 대한 대처법이나 기본 원리는 같아요. 어떤 원리? 그거를 일단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해줘라. 라든지 이런 기본 원리들은 같거든요. 자,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환청의 뿌리, 출발점은 뭐냐? 환청의 출발점은 제가 아까 망상의 출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들 밑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좌절된 어떤 경험들, 좌절된 욕구들을 이야기했는데 환청도 똑같아요. 환청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수많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환경에서 뭔가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자기 욕구가 충족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 수많은 불편한 감정이 있고, 또그 밑바탕에는 대인관계가 뜻대로 안 되는 이 대인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자기 거부, 불편한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환청에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욕구들, 이건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자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심한 열등감을 느낀다. 자기는 열등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심한 수치감을 느낀다. 수치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심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을 자기는 자기 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망상도 마찬가지고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그대로 자기 안에 받아들여져야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가 되고 자기 수용이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안에서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자랑스러운 자기가 있고 부끄러운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자기만 자기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게 되고, 부끄러운 자기는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1등하고 싶고, 늘 대단한 사람이고 싶은데, 늘 1등하고 대단한 사람인 자기는 인정하고 싶고, 1등을 놓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존재인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망상에서는 그것을 선생 탓을 하게 되는 거고, 선생이 점수를 공정하게 안 줬다. 또는 주변에 친구들 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이 자기를 제대로 뭘 못하게끔, 시험을 제대로 못 치게, 공부를 뭘 못하게 자기를 방해했다. 옆집 사람이 자기를 방해했다. 누가 방해했다. 등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들고 오는 것이죠. 내가 왜 1등을 할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1등을 할수 없었는가? 내 탓이 아니고 다른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탓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안에 이해할,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제로는 자기 거인데, 실제로는 자기 것인 감정, 실제로는 자기의 욕구,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성에 관심이 있어서 이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어떤 추악한 사람이 아니야. 난 아주 고결하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욕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감정 욕구들이 있을 때에 이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이게 소리로서 들리는 거야. 자기 게 아닌 다른 것처럼 이렇게 돼서 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거부된 자신의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정의 경우에. 그랬을 때, 자, 1번 베델의 집에서 이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영상을 하나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KBS에서 원래 제작해서 방영했던 건데, 다큐 시선,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려질 때에 세 편으로 나누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KBS에서. 그래서 샵 1, 샵 2, 샵 3에서 샵 3, 그러니까 3부라는 이야기죠. 다큐 시선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예, 3부에서 여기 8분 50초 지점쯤에 가서 보면은 이 환청에 대해서 그 일본 베델의 집그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 교수님이 다루는 그 예가 나와요. 그래서 8분 50초 지점을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방금 이제 저희가 일본 베델의 집에서 환청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가 본 분량이 한 7, 8분 분량 정도 되나요?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영상에 보다시피, 이제 환청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같이 왔느냐 하고 그 환청을 듣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여기에 그 환청씨가 같이 왔느냐 하니까 같이 왔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죠. 그러니까 환청이 처음으로 빙긋이 웃었다. 항상 무섭게 노려보던 그 검은 물체가 처음으로 빙긋이 웃었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왜 저한테 제 아이를 걷어차라고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외로워서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랬을 때 이분이 어쩌면 저 검은 물체가 자신의 내면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내면의 소리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그 영상에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일본 베델의 집에서는 환청을 환청시라고 존칭을 써주죠. 이 환청이 참 희한한 게 환청이 내가 지한테 존댓말을 하면 나중에 지도 내한테 존댓말을 해요. 내가 지한테 공손하고 딱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지도 나한테 공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지한테 화를 내고 음성을 높이면 지도 나한테 화를 내고 음성을 높이고 서로 간에 이런 작용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청을 다룰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환청과 싸우는 방법이죠. 환청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 환청은 점점 더 험악하게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환청을 대하는 방법이 크게 볼 때, 그러니까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환청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궁리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로 간에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상하고 조율하고 이런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하려고 했던 건 일본 베델의 집에서도 이렇게 환청과 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이 이제 환청을 다루는 이 단체, 환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한 단체를 우리가 이제 인터보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운동을 그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영어로는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에서 약자로 HVM이라고
라고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고 우리말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이 단체에서는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라고 해요. 환청이라고 하면 그말 속에 환청, 헛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단체에서는 그 목소리가 헛게 아니라는 거죠. 왜 헛거냐? 실제로 생생하게 들리는데 이런 것이죠. 실체가 있는 건데 왜 실체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다, 보이스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터 보이스, 뭐 인터내셔널 보이스 무브먼트 뭐 아무튼 이런 거에 약칭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뭐냐면 이 목소리 듣기 운동을 하는 이 목소리 듣기 운동이 전 세계에 보급이 돼서 뭐 지금 몇 개국인지 모르지만 한 30여 개국 이상의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지부들의 대표들의 모임이 지부들의 대표 그러니까 각전 세계 각 지역 대표들의 모임을 인터보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보이스라고 이런 종류의 운동을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연구자 샌드라 애셔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이 조직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곧 영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단체에서는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목소리를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게큰 특징이에요.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라 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목소리 절대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안 돼요. 목소리가 뭔가를 나한테 지시하고 시킬 때왜 그렇게 지시하고 시키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부당한 지시면 난 부당하다라고 느낀다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납득이 되면 아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납득이 되게 되면은 대안적인 방법을 또 서로 의논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지시하고 할때 흔히 뭐 예를 들어 자살해라 높은 곳에서 너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세상이 구원이 된다. 뭐 또는 네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너희 부모가 죽는다. 이래서 뛰어내려라 하기도 하고 차에 뛰어들어라라고 하기도 칼로 너를 찔러라. 다른 사람을 찔러라. 뭐 별의별 걸다 시키거든요. 이런 걸 처음부터 그렇게 시키진 않아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네 손을 한번 들어볼래? 들어보도록 하고. 네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볼래? 하나 뽑게 하고. 이런 뭐그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지시를 하거든요. 그랬다가 점점 지시하는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 칼로 네 손목에 칼을 한번 대볼래? 이런 정도. 그랬다가 살짝 상처나지 않을 정도로 한번 그어볼래? 요랬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는 피가 나도록 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날에는 더 세게 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가 점점 강도가 그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목소리를 대할 때 처음에 초기에 이 사소한 부탁, 이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라거나 그 부탁을 할 때부터 왜 그걸 들어줘야 되는지를 서로 내가 물어보고 내가 부당하다 싶으면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도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목소리라고 하는 거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대단히 비주장적인 게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들릴 때에도 당사자들이 이 비주장성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의 지시에 쉽게 그대로 굴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주장성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 목소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목소리에 대한 수용이라고 수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 복종과 수용은 다른 이야기예요. 수용을 복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수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들릴 때는 반드시 자 이게 하나의 목소리가 돼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괴롭다 힘들다라고 할 때는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 생각으로
아이, 빙신 같은 놈.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다니.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돼. 생각으로 이렇게 할 뿐이에요. 이게 소리로 들리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소리로 들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원통하고 화가 나는 게 심해야 이게 소리로까지 들리겠느냐 하는 게두 가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속이 상하다. 그래서 생각의 정도로는 안 된다. 이게 소리로 들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다. 속상한 정도가. 또 하나는 내가 내 속상한 거에 대해서 내가 철벽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후회되네. 아, 정말 속상하네. 라고 스스로가 이것을 지난 내 행동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목소리로까지 발전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득 나도 모르게, 속상해. 정말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했지? 아우, 나 같으면 나가 죽어야지 돼. 이렇게 생각으로 내한테서 날 때, 그래, 내가 요번에 크게 실수했네.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지. 그렇다고 내가 나가 죽을 것까지는 아니지. 정말 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많이 상했었네.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내면, 대화를 하고 지내면 목소리로까지 발전을 안 하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또는 자기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어떤 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 내면의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철벽을 쳐버리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하려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외면해 버린다. 딴짓하고 외면해 버린다. 자기 안에 후회감이 들 때마다 외면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달을 하려 해도 철벽을 치고 전달이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가 어느 날큰 소리로, 드디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을 하려 했더니 문을 닫고서 안 들어주니까 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소리로 들릴 때에는 반드시 그 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의 이 소리에 대해서 철벽을 치지 말고 왜 나한테 죽으라고 하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죽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나한테 왜 있는 거지? 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수용하라는 거예요. 죽으란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단체에서는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그리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복종하고 다른 이야기다. 수용, 내 안에 불편한 부분들 앞에 이야기했던 이거죠. 내 안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 감정, 수용하지 않고 있는 내 감정,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의 욕구, 수용하지 않고 있는 나의 욕구, 나의 이런 부끄러운 감정, 화나는 감정, 후회가 되는 감정, 막 속상한 감정, 뭐 등등 이런 감정들, 나의 욕구들, 나의 부끄러운, 정말 입에 올리기가 좀 부끄러운 나의 충동들, 욕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무튼 이런 나의 감정 욕구들을 인정 안 하고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애초에 갖다가 인정 안 하고 철벽을 쳐버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데, 이 자체를 내게 아니라고 철저히 부인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느 날 소리로 돼서 외부에 마치 딴 사람의 이야기인 듯이, 딴 사람인 듯이 내게 소리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이 인터보이스, 내지는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 마리우스 롬이라든지 샌드라 애셔라고 하는 분이, 마리우스 롬이라는 분은 정신과 의사고,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고, 샌드라 애셔는 연구자라 하는 거 봐서는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아마 이런 정신 건강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인 것 같아요.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샌드라 애셔라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대단히 학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말로만 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시행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목소리의 촉발 요인이 뭐냐, 어떨 때 목소리가 들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촉발 요인들을 쭉 정리를 해둔 거예요. 하나가 불안정감,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영어로 insecurity. 내가 뭔가 지금 이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 지금 이 방에 누군가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이 불안,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그 다음에 fear, 두려움. 그 다음에 aggression, 공격성. 자기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게 올라올 때. 그 다음에 자신의 성적인 느낌, 자기 안에서 성적인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다음에 타인의 성적인 느낌. 다른 사람한테서 저 사람이 나한테 성적인 뭔가 지금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느낌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다음에 통제감 상실, 뭔가 내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될것 같은 나 스스로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런데 통제감 상실이나 또는 어떤 상황, 통제감을 상실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인데, 이런 상황이 어떤 때냐, 어떨 때 통제감 상실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느냐 하면은, 예로서 낯선 상황에서, 생전 격도보도 못한 어떤 낯선 상황에서는 흔히 무력감을 느낀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가 수동적인 위치에 처하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뭐할수 있다 이렇게 안 되고, 내가 지금 옴짝달싹을 못 하겠다. 내가 이거 완전히 나는 딴 사람이 지금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매우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보면 낯선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또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그리고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같은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화가 많이 났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안한, 화가 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안해한다. 나도 모르게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목소리를 촉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낸다. 본인도 마음에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거고. 또 부모님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해한다. 본인도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해하는 거고. 등등.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될수 있다. 그다음 피로할 때, 몸이 엄청 피곤할 때, 이것이 몸이 엄청 피곤할 때, 이때 우리가 환청이 들릴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몸이 엄청 피곤할 때에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얻을 때에도 목소리, 그러니까 격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목소리가 들려요. 이때는 위로해주는 목소리, 격려해주는 목소리를 듣죠. 괜찮아. 너는 잘해낼 거야. 괜찮아. 등등. 너는 참 괜찮은 놈이야. 등 이런 식의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목소리의 촉발 요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당사자 본인들이 목소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법이 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목소리에 대한 대처법에서 가장 안 좋은 대처법이 목소리와 싸우는, 목소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싸우는 이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흔히 보면은 우리 목소리 처음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당사자들이 어떤 순서로 가느냐 하면, 처음에 목소리를 들을 때는 겁에 질려요. 흔히 보면은 이렇게 겁에 질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목소리를 그냥 단지 듣기만 하죠. 그러다가 목소리가 뭔가 지시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얼마간 지나면서 이제 이 당사자들이 목소리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혼잣말로 그만 이야기해라. 나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제발, 왜 이러느냐. 왜 이러세요. 나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랬는데, 이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막 허공에다 대고 막 욕을 해요.
야,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씨발놈아, 사라져, 막 등등. 뭐, 이렇게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내지는 허공에다가 대고, 막 손을 막 주먹질을 막 해요. 사라지라고. 막 손질, 뭐, 팔로 막 휘젓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하죠. 목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얼마 안 지나서 곧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한테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면 목소리가 더 심하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싸움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 싸움은 당사자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이 목소리가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라면 제일 부끄러워할지, 어떤 이야기라면 제일 속이 상해할지, 어떤 이야기라면 제일 힘들어할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야기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는 지치게 되죠.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죠.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흔히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목소리를 무시하기 방법인데 귀에 들려도 니 아치거려라 하고 그냥 이제 방법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들릴 때 무시하기 분산 기법. 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벌떡 일어나서 안 들으려고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는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들을 이제 흔히 사용하거든요. 흔히 우리 당사자들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목소리에 복종하기, 그다음에 목소리와 싸우기, 그리고 목소리를 무시하기, 분산기법, 이런 거를 쓴다고 보면 볼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야기하자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분산기법이 제일 낫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중에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저도 책에서 배울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석사, 박사 때. 환청 있으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느냐. 그래, 등등 할 때. 자, 가만히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벌떡 일어나서 창문이라도 열어라. 산책을 해라. 음악을 들어라. 등등.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 그때는 안 들을 수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음악 끄고 조용한 시간이 되면 목소리는 들리게 돼 있어요. 목소리는 항상 조용할 때 제일 잘 들려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제일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뤘다가 한꺼번에 듣는 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 기법을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어차피 낮 시간 동안에 기를 쓰고 피했어도, 저녁 시간 돼서 밤 시간에 자려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들리기 시작해서 감당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환청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대화를 나누지 마라. 환자하고 대화 나누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또 환자나 당사자들이 환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물으면 이 분산 기법을 가르쳐 줘라. 음악을 들어라. 운동을 해라. 음악을 들어라, 산책을 해라, 운동을 해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라. 그러니까 목소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접촉해라. 뭐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책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30년 전에, 처음 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리 당사의 가족분들, 당사자를 돌보는 가족분들 교육을 시작할 때 저도 이 방법으로 처음엔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책, 정식으로 출판사에 출판되지는 못했고, 당시에 손명자 교수님이 운영하던 제 지도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손명자 교수님이 운영하시던 세밀의 정신건강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찍어내서 팔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그냥 찍어서 그냥
아름아름 주문하신 분들한테 팔고 있는 책인데,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2003년도에 썼어요. 그 전에 한 10년 세월 정도 동안 가족교육 쭉 하면서 수정해온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그때 썼는데, 그 책에도 보면 이 분산 기법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교육을 하고 한 10년 세월 동안에도 요 기법을 계속해서 이제 이 분산 기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 인터보이스 쪽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기 시작했는 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이쪽을 알고 공부했는 게한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 방법은 비효과적이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은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효과적인 방법은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목소리들 중에는 나한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고 칭찬해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무시하기, 분산 기법으로 대하고, 나를 칭찬하는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어라.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어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목소리한테 질문도 하고 대꾸도 하고, 고마워라고 격려해주면 고마워라고 대꾸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근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거니?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 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게, 우리가 목소리라고 하면 흔히 목소리 한 사람 목소리만 듣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목소리 한 사람 목소리만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적어도 둘 아니면 셋, 보통은 네다섯, 최소한 네다섯 명 정도의 목소리는 들어요. 더 많으면 10명 이상의 목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소리가 많이 10명 이상씩 이렇게 들릴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소리가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정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들 안에도 힘의 정도가 달라요. 힘이 센 목소리가 있고 힘이 약한 목소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해야 하기. 기꺼이 대화를 시작할 때는 어떤 목소리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 되느냐? 당연히 내 칭찬하고 내 편인 목소리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낮 시간에 계속 목소리가 들리면,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지 되니까, 내가 바쁘니까 지금 말고 이따 저녁에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저녁 8시에 이야기하자.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따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기한테 계속 반말을 한다. 자, 나도 지금도 존댓말을 할 테니 나한테 존댓말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나도 당신한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요청하면, 처음에 한번 요청했다고 해서 목소리가 듣지를 않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청할 때 목소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옆집에, 불행히도 지금 옆집에 온통 뇌를 보면 자꾸 뭐라고 입을 대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아파트에 사는데 한 라인에, 이 라인에 전부 다 뇌만 봤다 하면은, 가만히 있는 데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갔다가 나한테 갔다가, 야, 이, 개새끼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거밖에 못하나. 뭐, 또는 뭐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없나. 라든지, 너는 정말 잘난 데가 하나도 없네. 너는 정말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외모도 그렇고 형편없냐 라고 한다든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아니 같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복도에서 얼굴만 마주치면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나한테 욕을 해대는 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아이고 참 오늘은 옷도 그렇게 입었나, 그랬다가 못 입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지적을 한다. 이런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이게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고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으로 따지면 내가 계속해서 나를 갈고 대는 사람들, 주민들 틈에 섞여 사는데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사 갈 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하고 싸웠더니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해서, 복도에서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했더니, 다음날 되면 더 심하게 욕을 하고, 더 심하게 욕을 하고,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나한테, 지는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나는 갔다가,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목소리가 어제보단 부드럽네요. 라고 한다든지, 아유, 그렇게, 또는 질문을 하는 거죠. 나가 죽어라. 왜 저한테 매일처럼 나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유를 좀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쪽에서 먼저 공손하게 나가고, 내 쪽에서 질문을 하고, 내 쪽에서 고마울 때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내 쪽에서 서운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가 서운하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 자기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하고 싶은 표현을 한다. 우리 자기 주장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막내 소리 지르고 뭐 고집 부리고 이런 걸 자기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술 용어에서의 자기 주장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표현을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편안한 음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박따박 할줄 아는 거. 요게 자기 주장이에요. 편안한 음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할줄 아는 요게 자기 주장이고, 이렇게 내 말을 다 했으면, 그 다음 상대방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잘 들어볼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타협점이 뭘지를 생각을 해내서, 결국은 서로 의논해서 타협하고, 절충점을 찾고 타협하고, 요게 자기 주장이에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줄 알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걸 100을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50, 60 또는 40. 내가 원하는 거에 절반은 내가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자기 주장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대인관계가 왜 어렵냐라고 할 때, 대인관계에서 이 자기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주장적이다. 당하고만 산다. 당하고만 살면서 입꾹 다물고만 산다.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발전하면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낸다. 근데 입꾹 다물고 살건 화를 내건 간에 결과는 똑같은 게 그렇게 하면 지 원하는 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는 사랑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은데 사랑받거나 이쁨을 못 받는다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박따박 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 환청에서 벗어나려고 벗어난다. 자, 환청을 없앨 길이 없으면 환청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잘 살려고 하면 이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말을 따박따박 할줄 알아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안 그러면 내 말을 따박따박 할줄 모르면 그냥 잘 지내야지.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면 자칫하면 복종하면서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차에 뛰어들어 하면 뛰어들게 되고 빌딩에서 뛰어내려 하면 뛰어내리게 되고 칼로 손, 뭐, 면도칼로 손목 그어 하면 손목 긋게 되고 이렇게 복종적이 되는 거. 이거는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는 내가 따박따박 내할 말을 하면서 결국 사이를 개선해서 그들이 나를 잘 대하게 만들어야지 돼요. 지금은 나를 욕을 해대고 난 보면 계속 욕을 해대지만 내가 태도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전술 전략을 바꾸면 나중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환청이 나한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환청이 나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줘. 요렇게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랬을 때이 환청이라는 존재가 뭐냐? 결국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 내를 도와주려고 하는 존재더라. 우리가 얼핏 나한테 다가올 때는 다 내를 막 나가 죽어라라고 하고 비난하고 등등 하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환청이 들리는 목적은 나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환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가 죽어라라고 할때 앞에 괄호 속에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살 바에는 나가 죽어라.
지금의 너, 네가 사는 방법으로는 네가 정말로 원하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 너는 지금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요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환청이 하는 이야기는 비유고 상징이다. 우리가 마치 꿈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건 꿈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꿈은 항상 비유고 상징이에요. 그것처럼 환청이 하는 말도 항상 비유고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환청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환청하고도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할수 있다. 환청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라. 인격체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약속을 하면 나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환청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환청을 인격체로 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대처법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하라.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잠깐 예로 들었듯이 목소리를 하루 종일 이야기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목소리와 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딱 정해줘야 돼요.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대화를 나누자. 그럼 매일 저녁 8시 되면 내가 목소리한테 말을 걸어야 돼. 지가 먼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할까? 이렇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냥 들리는 거 듣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 나눌 시간, 사람 만나듯이 매일 저녁 8시에 내가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듯이 또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해서 만나듯이 매일 저녁 8시에 환청, 목소리와 만날 약속을 해서 목소리와 만나라. 그다음 목소리에게 말 대꾸하라. 절대로 듣고 묵묵부답으로 듣고만 있지 마라. 목소리가 듣고 목소리가 옳은 말을 하면 아이고 참 좋은 말이네 하고 이야기하고 동의가 되네.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면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고, 상대방이 부당한 말을 하면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질문해야 될 때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목소리와 대화해라. 그 소리예요. 한계를 설정하라. 뭐, 뭐든지 저거 지 맘대로 하게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대화 나누면 요까지만 대화하자. 매일 1시간씩 한다. 1시간씩 하는. 그 다음에 뭐든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항상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다 해도 되지만 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것들이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요게 한계 설정이거든요.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계를 설정하려고 해도 처음엔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꾸준히 내가 내 요구를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단지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어야 돼요. 목소리가 욕을 하면 욕하는 걸 적어야 돼요. 야, 이 개새끼 하면 야, 이 개새끼야라고 적어야 되고 뭐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목소리가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크게 두 가지 변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목소리가 내가 지 말을 토시 하나만 빼고 다 있는 그대로 적어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자기가 하는 말이 신중해져요. 함부로 욕을 안 해요. 욕을 해도 하면 내가 다 적고 이걸 온 사방에 까발린다는 걸 아니까 목소리가 자기가 말을 할때 무책임한 말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적으면 목소리도 말 조심을 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소리가 하는 말을 다 적어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내가 적었는 거를 보고, 다음에 내가 이거에 어떻게 대꾸를 할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셔야지 돼요. 목소리를. 그 다음에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뭔 말이냐면, 목소리에 대해서 하는 말을 적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된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엄마하고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또는 형제 간에 동생이나 형이 잘 들어주면 동생이나 형하고 의논해도 되고. 근데 가족들 중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친구 중에 들어주는 사람 있으면 친구하고 해도 되고. 정이 없으면 상담자, 이 목소리를 환청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담해 줄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서 이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 목소리
자신이 들은 이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의논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할 때도 이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서 상담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상담하는 것보다. 그런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목소리에게 말 대꾸하라. 한계를 설정하라.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그리고 그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요거는 우리 당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고요. 자, 이제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청을 당사자의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야지 된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가 죽어라 하면은 환자 안에 나가 죽어라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과 전문가는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망상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환청에 대해서 그건 네 내면의 목소리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이게 분명하게 다른 목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뭔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소리다. 누군가가 내 안에 칩을 심어놨다. 뭐 또는 뭐 어떤 현대 기술로 AI가 뭐를 지금 하고 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아, AI라고 하면 AI인가 보다 하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렇게 대처법만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되지. 이거 자체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다. 이건 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지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뭐 병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분들이나 가보면 병식이 있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자꾸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병식이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려고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망상에 대해서도 아 이게 엉뚱한 생각이구나 알아차리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이걸 강요한다고 억지로 그걸 주입식으로 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지 한다.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된다. 환청이 어떤 상황에 들렸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환청을 들을 때그 느낌과 기분이 어땠는지, 그 느낌과 기분에 대해서 인정해줘. 정말 기분이 더러웠겠구나. 욕먹으면 나가 죽어라 하고, 야, 이별볼일 없는 놈이다. 그리고 욕 실컷 먹으면 그 진짜 옆에서 누군가 사람한테서 욕 실컷 먹은 것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분 억수로 안 좋죠. 그런 기분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지 된다. 또 환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봐줘야지 된다. 그리고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망상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망상,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환청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지 한다. 망상과 환청을 그의 속마음, 즉 그의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 인정하기 싫은 감정과 인정하기 싫은 욕구,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연기가 오르면 망상이나 환청이나 또는 다른 증상도 다 마찬가지인데 증상은 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망상도 생기는 거고 환청도 생기는 거고 여러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생겼다. 망상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망상의 내용 속에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뜻대로 안 되는지, 뭐가 괴로운지가 그 망상의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망상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가 연기가 막 나면 연기가 어디서 나나 하고 연기가 나는 데를 쫓아서 찾아 들어가면 불이 난 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망상의 내용을 쫓아 들어가면 찾아서 캐서 들어가면 거기에 불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환청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은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괴롭고 힘든지,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을 먹어서 망상과 환청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약을 먹어서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없어졌다 해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망상과 환청에 뿌리가 뭐였는지, 그 망상과 환청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난 데를 찾아서 불을 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지. 단지 망상 없앴다, 환청 없앴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망상과 환청의 이유,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때 글쓰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이라도 글을 쓰십시오. 글로서라도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노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 노출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셔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됩니다. 항상 당사자가 못난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망상과 환청은 점점 심해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못난이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정말 괜찮은 아들, 괜찮은 딸, 정말 괜찮은 존재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부터 열까지 뭐 제대로 된게 있어야 뭐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한심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든 둘이든, 아,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 점은 정말 대단해. 남들보다 훨씬 나아. 정말 대단해, 훌륭해. 저 이렇게 해서 계속 칭찬해 줄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부모님이 보는 시각대로 결국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애를 우리의 정말로 한심하다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10년 뒤, 20년 뒤 세월이 지나보면 정말 한심한 애가 되어 있는 거고,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애가 정말 대단하다. 내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놈이 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뒤, 20년 뒤 세월이 지나서 보면 대단한 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상태에서 애를 낫게 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애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애를 한심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나? 전 진짜 별볼일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애를 정말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정말 괜찮은 애라고 보고 있느냐? 이걸 부모님께서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애를 괜찮은 애라고 보고 괜찮은 애라는 이거를 부모님이 자꾸 부모님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표현을 자꾸 해줄 때 애는 괜찮은 애가 되는 겁니다.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인생 잘 살아왔다. 내가 내 자식만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잘 살아온 인생인데, 저애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잘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애는 못난 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면 애는 안 낫습니다 이야기예요. 애가 낳으려면 부모님이, 아이고 나보다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와야 되고, 나보다 우리 애가 훨씬 낫구나, 내가 미처 그걸 몰랐네, 우리 애가 나보다 더 나은 놈이었네, 요렇게 내가 낮아지고 애를 높여야지 애가 낫습니다, 좋아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됩니다. 애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 가족 내에서 애의 위치가,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필요하자면 적극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이사한다. 몇 번이라도 필요하면 이사하셔야지 돼요. 이사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전학 간다, 직장을 이동한다, 등등.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자.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여러 요소가 있어요. 이사하려고 하면 당장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를 많이 본다. 그다음 부모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여기인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못 옮기겠으면 애만이라도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애한테 보다 더 바람직한 환경이 어떤 환경일 것인가를 궁리에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1급 수어종입니다. 불행히도 현대의 우리의 사회가 3급수 사회입니다. 물이 3급수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급수 어종인데, 네가 바뀌어서 네도 남들처럼 3급수 어종으로, 3급수 물속에 살아야 돼, 그게 치유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급수 어종이니까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환경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1급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눈만 뜨면 밖에 나갈 수 있는 1급수 웅덩이를 집 밖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집 밖에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서, 그런 곳을 찾아서 당사자한테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곳이 없다면 부모님께서 들어서, 내가 만들지 하고 만들어서 그곳에 내 애를 넣고 다른 애들도 올수 있게끔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급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애 보고만 네가 노력해서 네 병이니까 나아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의 변화를, 지한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 그런 타인,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상을 만들어주고, 이런 소속 집단을 만들어주려는, 그걸 발견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환청에 대한 이야기, 교만, 지금 한 1시간 20분 강의를 했네요, 했고, 이제 한 5분에 10분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